대학 스포츠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박재범입니다. 위로 더 높이 올라라는 슬로건으로 힘차게 달려가고 있는 2018 코스프 대학배구 유리계. 오늘은 충남 금산 중부대학교 체육관으로 왔습니다. 2016 시즌의 영광을 재현하겠다는 각오, 이번 시즌 임하고 있는 중부대학교와 언제나 전통과 명성에 걸맞은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하대학교의 맞대결 함께하겠습니다. 최원영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2016 시즌의 영광을 재현하겠다고 중부대학교가 상당히 뛰어난 각오로 이번 시즌 임했고, 인하대학교도 정말 그 명성에 걸맞은 경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경기에 앞서서 어제 경기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정말 중요한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그렇죠. 어제 경기대 홈에서 경기대와 경희대가 일전을 벌였는데요. 네. 경기대가 3-1로 깔끔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경기 같은 경우에는 경희대학교는 인하대학교와 함께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었고, 경기대학교는 지난 경기 이 오늘 홈팀 중부대학교를 상대로 셧아웃 경기인데, 정말 그렇게 깔끔한 셧아웃 경기는 전 처음 봤거든요. 경기대가 중부대에게 상당한 충격을 안겼던 그런 경기였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인하대만 전승팀이 남았고, 또 중부대학교에게 충격을 안겼던 경기대는 다시 한번 선두권 싸움에 올라갈 수 있었던 그런 경기가 어제 펼쳐졌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순위 싸움 재밌어지고 있고, 중위권이 상당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탄탄해지고, 한 경기에 따라서 순위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기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올 시즌 리그에서 순위 산출 기준을 보시면 승점, 승패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네. 승점, 그 다음에 점수 득실률, 그리고 그 다음에 세트 득실률 순인데요. 지금 승패도 거의 촘촘하고 승점도 굉장히 촘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어질 경기에서 얼마나 더 큰 점수 차로 경기를 챙기느냐, 승리를 챙기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팀의 맞대결로 오늘 한번 들어가 보죠. 지난 경기 홈팀 중부대 경기를 얘기해 보겠는데, 어제 경기대가 정말 산뜻하게 승리를 거뒀는데, 그 전 경기 바로 중부대 경기에서도 정말 산뜻하게 이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중부대 충격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중부대는 경기대와의 지난 경기에서 상대의 그 블로킹을 극복하지 못하고 예. 계속해서 공격력이 좀 저하되면서 완패를 당했던 그런 경험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상당히 오늘 각오가 남다를 것 같은데, 인하대를 맞아서 지난 시즌 3-1로 중부대가 지긴 했습니다만 인하대를 많이 괴롭혔단 말이에요. 자, 오늘 경기대와 같은 그 플레이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선수들이 머리도 자르고 새벽 훈련도 하고 뭐 각오가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선수들 경기대 경기 끝나고 자발적으로 고학년들부터 시작을 해서 네. 머리를 짧게 자르고 우리 다시 리그를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임해보자 하고 좀 절치부심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그 결과를 경기력으로 보여주겠다는 각오를 나타냈는데 네. 과연 또 오늘 어떤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네, 경기력에서 한번 확인해보시고, 머리를 짧게 잘랐다고 해서 다 밀었는 줄 알았는데 굳이 다 밀지는 않았고요.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는 그런 의미. 혹시나 저희가 말했는데 거짓말한다고 얘기하실까봐. 네, 그 선수들 네. 지금 보시면 저것도 많이 자른 거거든요. 또 선수들이 대학생이다 보니까 멋을 내는 것도 좀 빼놓을 수 없죠. 최소한만 남겨놓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벽 훈련도 열심히 했다는 중부대. 오늘 경기에서 인하대를 맞아서 어떤 경기를 펼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인하대학교 거침없는 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아마 앞선 경기 보신 분들은 많은 캐스터들이 언급을 하셨겠지만, 지난 시즌 주전 멤버가 거의 다 빠졌어요. 그렇죠. 인하대에는 지금 스타팅 멤버의 변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전통 강호답게 흔들림 없이 꾸준히 지금 3연승을 달리고 있고요. 네. 오늘도 만약에 중부대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다면 4연승까지 내다볼 수 있거든요. 선수들 지금 경기력 또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인하대학교의 관전 포인트를 먼저 설명을 해드리죠. 리그 유일한 전승팀이 됐습니다. 오늘도 패배는 생각하지 않고 왔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제 미리 와서 여기 현지 적응 훈련까지 마쳤다고 합니다. 그렇죠. 인하대 예. 최천식 감독, 선수들이 좀 체육관 환경을 많이 탄다고 해요. 그래서 어제 하루 전에 미리 내려와서 연습을 했는데, 이제 네. 중부대 선수들이 인하대 선수들 훈련하는 걸 봤는데, 인하대 한국민 선수가 너무 예. 잘해서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인하대 10번 한국민 선수 컨디션이 너무 좋아서 중부대 선수들도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자, 이 한국민을 잘 막아야 될 텐데, 이 한국민이 공격도 너무 좋고 블로킹도 좋고 서브도 좋고, 지금 인하대 전체적으로 서브 블로킹이 한국민을 필트로 너무나 좋아요. 그렇죠. 한국민 선수가 그렇게 여러 방면에서 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에 올 시즌 예. 인하대가 또 탄탄 대로를 달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인하대가 오늘 그 강점을 더 발휘한다면 오늘 승리로 가져가는 건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자, 반면에 중부대학교가 또 도깨비 팀이기도 하고 또 까칠한 팀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까칠하다는 말은 상대 팀들이 중부대를 만났을 때 느끼는 그 감정인데, 상당히 중부대 상대 팀들을 어렵게 하는 그런 경기를 펼치고 있고, 특히 홈에서는 잘하잖아요.
그렇죠. 중부대 홈에서는 확실히 홈팬들의 응원에 힘입어서 잘하는 모습이고요. 예. 중부대 선수들 새벽 훈련에서 서브와 서브 리시브 훈련을 중점적으로 했다고 해요. 기본기에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는 지난 경기와는 좀 달라진, 훨씬 더 좋아진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도 그렇지만 오늘 약점이었던 공격에서 해법을 찾아야 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뭐 서브나 리시브 훈련을 많이 했다고는 했지만 지난 경기 이 공격력에서 너무나 아쉬웠거든요. 그렇죠. 김동영, 신장호, 뭐 최진으로 이어진 삼각편대가 골고루 못했거든요. 사실은 네. 네. 골고루 잘해줘야 하는데 삼각편대가 다소 좀 주춤하면서 어려운 경기를 펼쳤는데요. 오늘 이 선수들 특히 라이트 김동영 선수의 공격력이 많이 올라와야 되겠고요. 예. 지금 경기를 준비한 선수들 모습이 보이는데요. 표정이 굉장히 밝아 보이네요. 네, 그만큼 준비를 많이 했다는 그런 얘기. 전 골고루 이런 얘기 하시길래 좋은 네. 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네. 골고루 못했다네요. 아마 본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저렇게 머리도 자르고 나왔을 예. 테고요. 송다쿤 감독도 뭐 그런 얘기, 지난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부탁드리니까 할 말이 없다라고. 그렇죠. 네. 코멘트 남기기가 조금 어려운 예. 그런 경기였죠. 정말 하는 사이에 하고 끝나버렸어요. 맞아요. 네. 예. 자, 오늘 그 흐름을 끊어내야 되는 중부대학교. 인하대학교는 또 강호 그리고 또 까칠하게 만드는 까칠한 이 중부대를 맞아서 오늘 경기를 펼치겠습니다. 먼저 인하대학교의 선발 라인업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4번 레프트 원빈, 11번 라이트 김성수, 그리고 2번 세터 홍기선, 10번 라이트 한국민, 7번 레프트 김웅비, 그리고 9번 센터 송원근 선수가 먼저 준비합니다. 네, 인하대학교 지금 선발 라인업에 약간은 변화가 있는데요. 예. 시즌 초반에 발목 부상으로 고생했던 김웅비 선수가 발목이 많이 좋아지면서 임순규 선수 대신해서 김웅비 선수가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시즌 뭐 1학년이었지만 상당히 기대를 많이 모았던 김웅비 선수인데 자 오늘부터는 거의 정상적으로 뛸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시 에이스 한국민 선수를 어떻게 중부대가 상대를 하느냐 오늘 경기에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고 최천식 감독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전에 만나 뵀더니 정말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했더니 맞습니다라고. 그렇죠. 겸손하게 네. 인하대 전력이 많이 약해졌다고 냉정하게 평가를 해주셨죠. 하지만 경기는 계속 이기고 있는 인하대고요. 자, 이에 맞서는 홈팀 중부대학교 선수들입니다. 16번 라이트 김동영, 12번 레프트 김원중, 7번 레프트 신장호, 17번 레프트 최진우, 그리고 1번 센터 소인섭, 그리고 6번 세터 김광일 선수가 먼저 경기에 임합니다. 네, 중부대는 인하대보다 스타팅 라인업에 변화가 많은데요. 우선 네. 세터 김상윤 선수가 어제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엉치뼈 골반 쪽을 좀 다쳤다고 해요. 근데 검사 결과 뼈에는 그게 문제가 없는데 인대 쪽에 조금 무리가 가서 세터 김광일 선수가 대신해서 출전을 했고요. 김상윤 네. 선수는 오늘 웜업존에서 대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송다쿤 감독 오늘 뭐 세터를 두 명 골고루 기용하긴 했습니다만 한 명이 거의 못 뛰는 상황에서 자, 오늘 경기를 또 어떻게 풀어갈지 한번 주목이 되고요. 또 인하대도 세터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작년에 잘 뛰었던 인하대의 세터가 있었잖아요. 네, 이호건 선수가 선수. 이제 한국전력으로 가면서 네. 홍기선 선수가 계속해서 팀을 이끌고 있죠. 1학년 시즌. 선수가 또 팀을 잘 이끌어가야 될 텐데 경기를 하면서 맞춰간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리고 오늘 두 팀의 센터 대결도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특히 중부대는 그동안 선발 출전했던 이한영, 박상준 선수를 대신해서 지금 소인섭 선수와 그 1학년 김한종 선수가 대신 출전을 했거든요. 두 선수가 기본기가 굉장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을 한번 믿고 맡겨보겠다고 밝힌 중부대 송다쿤 감독이었습니다. 인하대도 센터가 또 괜찮잖아요. 그렇죠. 인하대 송한근 선수 높이도 좋고 예. 계속해서 경기 경험을 쌓아온 선수고요. 원빈 선수도 레프트에서 센터로 전향한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빠르게 적응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할 얘기가 참 많은데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경기 중간중간에 풀어드리죠. 1세트 시작됐고요. 먼저 공격 성공합니다. 인하대의 공격 성공. 김웅비 선수가 먼저 포인트를 가지고 옵니다. 자, 2학년 김웅비가 먼저 득점을 만들어냈고요. 첫 포인트 인하대학교입니다. 인하대학교가 오늘 파란색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임하고요. 중부대학교는 하얀색 상의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임합니다. 자, 리시브 불안했고요. 자, 불안하게 어렵게 넘겼습니다. 한국민 스파이크 받았어요. 뒤에서 디그 해냈고 때립니다. 또 받아냅니다. 그리고 백터스 한국민 연타. 자, 만들어가야죠. 백터스 김동영 차내기 성공. 아, 김동영 선수 지금 한국민 선수가 블로킹 뜨는 모습을 보면서 상대 블로킹에 맞춰 때려서 득점을 영리하게 만들어주네요. 예, 지난 경기 한국민 선수가 블락킹 5개를 기록하고 있었는데 자, 그 블락킹을 의식하면서 쳐내기 공격으로 성공했습니다. 1대1 동점. 중부대 신장호 선수의 서브 강합니다. 자, 토스 됐고 한국민 이번엔 왼쪽에서 공격 성공.
자, 이 중구대가 서브 연습을 많이 했다고 했는데 일단은 뭐 서브 에이스가 나오진 않았지만 이번 서브는 좀 상당히 강력했어요. 네, 신장호 선수 기본적으로 좋은 스파이크 서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좋은 모습 보여줬고요. 지금 리시브 살짝 흔들렸는데요. 자, 천혜기 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왼쪽으로 뛰어졌고 다시 한번 천혜기 시도. 자, 그대로 나갔다는 판정입니다. 김웅비의 네, 범실. 지금 많이 벗어났죠. 예. 네. 김웅비의 범실. 차천식 감독이 아쉬워하는 모습을 화면에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중부대학교 김완중 선수의 서브입니다. 1학년 옥천고를 졸업한 레프트 김완중 선수가 오늘 선발로 나와서 서브를 넣었습니다. 다시 한번 김웅비! 하지만 10번 스리 먼저였어요. 16번 김동영 선수가 네, 네터치 범실이 있었습니다. 네, 범실을 기록하면서 포인트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자, 네트 밖으로 넘어온 공. 자, 가운데서 완벽하게 공격 성공합니다. 신장호. 네, 중부대학교는 창단 초기부터 계속해서 중부대학교 스피드백을 만들어 왔는데요. 리시브가 예. 정확하게 세트에게 연결만 된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다양한 세트 플레이를 선보이는 그런 팀입니다. 네, 중부대가 리시브가 좋은데 이번 시즌 조금은 아쉬운 리시브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요. 김동현 강한 서브 네트 밖으로 들어왔고요. 김웅비 다시 때립니다. 블록아웃. 공격 포인트 하나 더 가져가는 김웅비입니다. 네, 김웅비 선수 확실히 지금 몸 상태가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요. 발목 부상의 예. 여파는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활약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웅비가 합류하면서 인하대의 공격진이 좀 더 탄탄해지고 있습니다. 자, 강 서브 한국민 이번엔 네트에 걸립니다. 자, 어제 중부대학교 선수들을 긴장하게 만들었고 아니 넋을 놓게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한국민 선수 어제 굉장히 컨디션 좋았다고 하는데요. 오늘도 기대가 되고요. 반면에 중부대 선수들 한국민의 공격 몇 개 막아내면 자신감이 배로 상승할 수도 있어요. 블록킹! 자, 한국민 2단 넘깁니다. 찬스볼. 가야죠. 아, 이번에 호흡 잠깐 맞지 않았는데 이게 또 성공했군요. 네, 손인석 선수 지금 신장이 좋기 때문에 호흡이 맞지 않았지만 우선 네트 위에서 안정적으로 공을 예. 처리해줬습니다. 오히려 호흡이 조금 맞지 않아서 상대를 속일 수 있었던 그런 중부대 행운의 득점 5-4 한 점 앞서가게 됐습니다. 최진우의 서브인데요. 최진우가 뒤쪽 엔드라인 들어갔습니다. 서브에이스. 네, 지금은 리시브 라인에서 인하대 김웅비 선수의 판단이 조금 아쉬운 예. 부분이 됐죠. 자, 이번 시즌 중부대학교 서브에이스가 상당히 많이 나오지 않아서 아쉬웠는데 자, 오랜만에 서브에이스 좋은 거 하나 들어왔습니다. 최진우 코스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번엔 리시브 됐고요. 백토스 한국민 때립니다. 자, 이번에는 나갔어요. 한국민의 공격 범실 7-4가 됐습니다. 네, 인하대학교 범실이 그렇게 많은 팀이 아닌데 지금 예. 세트 초반에 범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상대에게 리드를 내주는 모습이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시즌 인하대학교가 공격력에서는 정말 화려했고 세트 리시브에서도 상당히 좋았는데 저 올 시즌은 지난 시즌만큼은 조금 리시브나 이런 게 조금 아쉽네요. 그렇죠. 인하대학교는 강팀인 이유가 공격만 잘하거나 수비만 잘하는 팀은 이제 계속해서 잘할 수가 없는데 예. 인하대는 공격, 수비, 서브, 블로킹 모든 부분에서 평균 이상의 수치를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선수들 범실에서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면서 최천식 감독이 선수들에게 집중력을 요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네. 지난 시즌에 리시브도 상위권 1, 2위를 다퉜던 인하대이기 때문에 오늘 1세트의 지금 흐름은 인하대답지 못한 플레이. 최천식 감독이 작전 시간을 불렀고요. 자, 작전 시간 이후에 최진우 선수의 서브가 나가고 말았습니다. 서브 범실 7-5. 자, 김웅비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김웅비 선수가 이번 시즌에 서브 에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김웅비의 서브 강하게 들어옵니다. 하지만 살짝 나가고 마는군요. 네, 인하대학교 최천식 감독 오늘 중부대회를 상대하기 위해서 강한 서브를 전략으로 내세웠는데요. 선수들이 예. 강 서브를 구사하다 보니까 그만큼 범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 서브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분위기, 뭐 포인트 다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주 좋은 무기가 되죠. 자, 중부대 손인섭은 또다시 강하게 넣었고요. 한국민 천혜기. 자, 한국민이 조금은 어려웠던 공을 쳐내면서 포인트를 가지고 옵니다.
자, 이나대가 지난 시즌과 다르게 스타팅 멤버도 많이 바뀌고 또 스쿼드도 좀 많이 얇아졌어요. 하지만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예. 리그에 임해 나가는 모습이고요. 자, 왼쪽. 자, 시간 차인데요. 통하지 않았고 이번엔 왼쪽에서 인하대학교에 자, 11번 김성수 선수가 때렸는데요. 자, 심판 주심이 판단을 내리지 않고 선심 부심을 모읍니다. 네, 블로커 터치아웃 여부를 놓고 지금 주심이 한 번 더 정확하게 확인을 예. 하고 있는데요. 일단 공은 나가긴 했어요. 네, 두 팀 모두 지금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부대 득점이죠. 그대로 나갔다는 판정입니다. 자, 중부대학교가 다시 한번 포인트를 가지고 옵니다. 9대 6. 자, 중부대학교 선수들 새벽 훈련의 그 좋은 위력이 1세트에 나오고 있습니다. 왼쪽 한국민 블로킹을 뚫어냅니다. 네, 한국민 선수 지금은 상대 블로커 김한종 선수의 높이가 굉장히 높았는데 과감하게 천행이 공격을 시도하면서 뚫어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한국민 선수가 자신감이 많이 붙었고 이번 시즌 어깨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지난 시즌까지는 차지원 선수와 그 짐을 나눠줬었잖아요. 그렇죠. 차지원 선수가 이제 얼리 드래프트로 OK 자청에 입단을 하면서 네. 완벽한 해결사로 거듭난 한국민 선수인데요. 중부대 공격 범실 나오죠. 네, 신장호 선수의 대각 공격이 크게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신장호 선수 지금 허리가 좋지 않기 때문에 네. 오늘 경기 전에도 몸을 완벽하게 풀지는 못했는데요. 계속해서 조금 난조를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일단은 또 중부대 지난 경기 계속 말씀드리지만 너무 아쉬웠기 때문에 투혼을 발휘해야 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장호 선수도 그렇고요. 자, 블로킹! 하지만 안고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원빈 포인트 가지고 옵니다. 자, 원빈 선수가 오늘 경기 첫 포인트인데 앞선 세 경기에서 포인트도 포인트, 블로킹 1학년답지 않은 모습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원빈 선수 본인은 아직 부족함이 많다고 하지만 예. 굉장히 잘 빠르게 정해 나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계속해서 기대를 좀 해보죠. 오버헤드 패스 이지훈. 그리고 때립니다. 신장호. 자, 그대로 나갔다는 판정입니다. 아쉬움에 땅을 치는 신장호. 자, 신장호가 이번엔 좀 자세가 좀 애매했어요. 때리는 자세가. 네, 신장호 선수 지금 점프할 때, 도약할 때 모습만 봐도 몸 상태가 완전하지 않다는 예. 것을,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세터 김강일 선수가 신장호 선수 외에 다른 선수들을 활용해서 지금 9점에 묶여있는 점수를 좀 극복해 나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중부대가 9점에 묶여있는 동안 인하대가 따라잡고 역전까지 성공했습니다. 9대 10이 됐고요. 그 시점에 작전 시간을 요청하는 중부대학교의 송낙훈 감독입니다. 자, 지난 경기에서도 이렇게 경기 대 경기에서 좀 초반에 좀 득점으로 가다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회복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도 그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끈질기게 따라가줘야 되는 중부대고요. 그렇습니다. 이지훈 리시브, 백토스 때립니다. 김동영. 김동영의 강력한 스파이크. 다시 동점 10대 10. 자, 중부대가 지난 경기 실종됐던 파이팅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신장호의 서브. 허리 부상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팀의 주축 선수입니다. 서브 좋았고. 자, 그리고 틀어서 때립니다. 블로킹. 한국민 2단. 그리고 3단 넘기지 못하는군요. 공격 네, 성공. 지금은 블로커 터치 아웃으로 나가는 공이었는데 그게 한국민 선수 몸에 맞으면서 네. 네, 중부대 행운의 득점이 됐죠. 한국민 그렇죠? 선수 지금 계속해서 동료들에게 미안하다는 제스처를 취해주고요. 제대로 받지를 못했어요. 받긴 했는데 거의 뭐 앉는 느낌이었고요. 신장호가 스파이크 서브로 두 번째 서브를 넣었습니다. 올라옵니다. 한국민 대각 공격 강력합니다. 네, 한국민 선수 이전 플레이의 아쉬움을 지금 깊은 각을 낸 공격으로 또 털어내는 네. 모습입니다. 상당히 블로킹을 따돌리면서 깊게 틀어서 공격 성공해줍니다. 11대 11 동점. 네트에 걸리는 김성수의 서브. 자, 김성수 선수도 지난 경기 서브 에이스 5개 그리고 13포인트 블로킹 2개 상당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는데요. 성대와의 경기에서. 네, 김성수 선수 좋은 파워를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좋은 활약 보여주고 있고요. 네, 이번에 김한종 서브 강하게 들어갔죠. 한국민 틀어서 자 블로킹 맞고 떨어졌습니다. 어택 커버 됐고 이번엔 천혜기 씨도 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장훈 리시브 그리고 백토스 김동영 성공합니다. 김동영의 강력한 스파이크 커트에 내리꽂혔습니다. 아, 중부대가 다시 앞서가는 점수 13대 11을 만들었습니다.
자, 지난 경기처럼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충분해. 네,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작전 타임을 요청하는 최천식 감독이고요. 예. 인하대 선수들이 중부대 체육관을 굉장히 좀 어려워한다고 해요. 체육관이 크고 뭐 조명도 많고 해서 좀 가장 어려워하는 체육관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1세트 초반 약간은 고전하는 모습이 좀 드러나네요. 네. 이 배구 경기가 이 규격은 정해져 있습니다만 체육관에 따라서 이 선수들의 플레이하는 게 많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또 이렇게 점수가 벌어지기 시작하면 약간 당황할 수가 있거든요. 네. 지금 저학년 선수들이 많고 또 팀을 이끄는 세터 홍기선 선수가 신입생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씩 작전 타임을 불러서 좀 안정시켜주는 게 필요하겠죠. 그렇습니다. 홍기선 선수가 많이 자라나야 인하대가 조금 더 깔끔한 경기. 물론 지금 다 이기고 있습니다만 또 고비가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고비를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김한종의 서브 좋았고요. 블로킹! 자, 살려냈고 넘겨야죠. 3점 넘겼습니다. 찬스볼 가야죠. 석공! 블로킹 성공합니다. 원빈! 아, 이 석공을 원빈이 잡아내는군요. 블로킹 태밍 기가 막힙니다. 자, 원빈 선수가 이 프로필 키가 193cm 그렇게 크지 않아요. 네, 하지만 키가 점점 더 잘할 수 있는 선수거든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네. 자, 서희섭 이번엔 석공! 하지만 뒤에서 디그 됐습니다. 그대로 때리는군요. 못 맞고 넘어가는 거. 이나대 다시 한번 찬스볼. 김웅비 성공합니다. 김웅비가 요령있게 블로커 맞고 터치샷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지금 반대로 중부대는 계속해서 디그는 되고 있는데 이나대는 디그 반격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이뤄지고 있는 반면에 네. 중부대는 디그 후에 결정이 안 나고 있거든요. 어느덧 13-13 동점을 허용했고요. 자, 중부대가 분위기를 끌어올렸었는데 다시 동점이 됐습니다. 자, 스파이크 이번엔 쳐내기 시도했는데요. 자, 블로킹 맞았다는 판정인가요? 자, 17번 최진우 선수의 공격 성공. 네, 지금 최진우 선수 직선 코스를 예리하게 노려봤는데 코트 안쪽으로 들어왔다는 판정인 것 같고요. 네, 코트 안으로 들어왔다는 판정이었군요. 자, 이 중부대학교에서 가장 서브가 좋은 김동영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김동영 각 서브. 자, 뒤에서 어렵게 살렸고 백토스 한국민 블로킹! 한국민의 공격을 막아내는 서인섭! 자, 어제 정말 넋을 놓고 봤던 한국민의 공격을 막아냅니다. 네, 중부대 손나콘 감독이 기대한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죠. 서인섭 선수 지난 경기대전에서도 블로킹 3개, 팀에서 가장 많은 블로킹 잡았거든요. 예. 네, 한국민을 봉쇄하는 서인섭입니다. 자, 다시 한번 김동영 강하게 넣었습니다. 자, 리시브 불안 한국민. 자, 한국민 쪽으로 다시 뛰어졌고 한국민 때렸는데요. 디그 됐어요. 자, 하지만 3단 넘길 수밖에 없습니다. 끝내야 되는 인원의 가운데를 파는군요. 이번에 공격 성공. 11번 김성수 공격 성공입니다. 자, 이번에는 중부대 블로킹이 조금 늦었어요. 네, 지금 최진우 선수가 약간 망설이면서 점프를 하다 보니까 블로킹이 완전히 올라오지 않았고 그 틈을 타서 김성수 선수가 잘 파고 들어줬습니다. 한국민의 서브. 이번에는 연타로 넣었고요. 김동영 백어택! 성공합니다. 아, 김동영 선수가 지난 경기 부진을 완벽하게 지금 씻어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김동영 선수 득점과 동시에 또 인하대 쪽에 네터치 범실 나왔거든요. 네. 김동영 선수 오늘 잘하고 있으니까 이야기 드리는데 지난 경기 27%의 공격 성공률이었어요. 본인도 정말 아쉬움에 잠을 못 잤다고 하더라고요. 네. 잠자면 안 되죠. 한국민 스파이크! 쳐내기 성공! 자, 한국민이 어렵게 어렵게 포인트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살짝 미소를 보여주면서 한국민 한 점 차를 만드는 공격 포인트. 김웅비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자, 이나대 강력한 서브 오늘 일단은 지금까지 중부대가 잘 받아내고 있습니다. 김웅비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군요. 약하게 이지훈 왼쪽 오픈 블로킹! 2단, 3단 넘어가나요? 넘어갔습니다. 네, 선수들 수비 집중력 굉장히 좋은데요. 페인트 살려냈어요. 2단 그대로 넘어갔고 때리는데요. 이게 성공하는군요. 행운의 득점 중부대학교. 이번에는 신장호가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네, 중부대 선수들 지난 경기대전 끝나고 나서 상대 블로킹에게 막혔을 때 어택 커버하는 연습을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해요. 네. 또 이렇게 블로킹 유효 블로킹이 됐을 때 바운드가 됐을 때 선수 수비 집중력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모습이거든요. 훈련의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중부대 전통적인 컬러예요. 하지만 손희섭 서브 범실. 스코어 17-16 한 점 차입니다.
자, 분위기는 중부대가 계속해서 조금씩 조금씩 가지고 오는데 이나대 역시 강해요. 완벽하게 내주지 않습니다. 네, 점수 차이가 지금 1, 2점 차에서 더 이상 벌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팽팽하고요. 이나대 김승빈의 서브죠. 원포인트 서버가 들어왔고요. 완벽하게 따돌립니다. 신장호. 자, 이번에는 김광일 세터가 완벽하게 잘 빼줬어요. 그렇죠, 신장호 선수가 좋아하는 공격으로 좀 빠르게 세팅을 해서 신장호 선수의 공격을 성공시켜줬습니다. 네, 김광일의 서브. 리시브 냅고. 때립니다. 지금 됐어요. 받았고요. 왼쪽 신장호. 틀어쳤는데 뒤에서 한국민 받았고 가운데. 자, 나가는 공이었는데 일단 몸 맞았고. 자, 이번에 좀 아쉽네요. 네, 2단 연결이 많이 부정확했고요. 찬스 볼 가운데 노블락킹. 뒤에서 디그가 됐고 김강일 왼쪽 토스 때립니다. 들어갑니다. 신장호 공격 포인트. 아, 신장호 선수 정말 대단하네요. 지금은 벗어나지 않을까 싶었는데 예. 지금 대각의 가장 그 코트 끝에 꼭지점을 바라보면서 영리하게 직접 만들어졌습니다. 엔드라인 바로 앞에 공이 떨어졌어요. 네, 이나대학교 최천식 감독 지금 세터 홍기선 선수를 빼주고 예. 하덕호 선수를 투입해서 한번 분위기 반전을 노려봅니다. 자, 하지만 홍기선도 1학년, 하덕호도 1학년이에요. 이 부분이 이나대가 올 시즌 가장 큰 약점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어야 되는데요. 블로킹 하지만 자, 어택 한번 했고요. 심판 위스를 울렸는데요. 네, 지금은 디그를 하는 과정에서 캐치볼 범실이었다는 네. 캐치볼 반칙이었다는 조심의 지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19대 17 중부대 범실 그리고 이나대가 한 점을 가지고 왔고요. 이나대 바뀐 세터 하더프의 서브. 자, 백터스 좀 낮은데요. 천혜기 씨도. 자, 심판 판정은 그대로 나갔다는 판정입니다. 네, 김도영 선수 이번에는 작정하고 지금 상대 블로킹에 한번 쳐봤는데 맞지 네. 않고 그대로 나갔고요. 이번엔 토스가 조금 많이 나빴어요. 네, 좀 많이 네. 흔들렸죠. 지금 어느덧 한 점 차까지 쫓아온 이나대인데요. 중부대는 지금 김상윤 선수가 골반 부상 때문에 지금 걷는 것도 좀 불편해 보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체해줄 세터가 없기 때문에 김강일 세터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좀 자신 있게 경기를 이끌어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4월 지금 뭐 중간고사 시즌이기도 한데 또 많은 학우들이 중부대학교 대학교 체육관으로 찾아졌고 또 응원도구까지 준비해서 응원하는 모습인데 제가 지난 시즌부터 이 대학 스포츠 대학 배구 중계를 했었는데 올 시즌 더욱더 응원 문화가 좀 많이 발전이 됐고 많은 관중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험 공부만큼 중요한 게 또 우리 배구팀 응원 아니겠어요? 또 예. 많은 학생들이 찾아와서 경기를 반전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스트레스 풀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하면 되거든요. 그쵸? 자, 시간차! 하지만 네트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자, 이번엔 블로킹도 좀 떠돌리고 괜찮은 유기적인 플레이였는데 마지막에 좀 아쉬웠군요. 동점입니다. 네, 중부대는 지금 에이스 신장호 선수가 이런 공격을 하나씩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완벽하지 않은 몸 상태로 인해서 범실 나오면서 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네. 리시브 됐고요. 백터스 김동영 성공합니다. 김동영의 공격 성공. 자, 신장호 선수가 몸은 안 좋지만 그래도 해줘야 될 땐 해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큰 공격, 큰 동작들은 가능한데 이 디테일하면서 조금 아쉽다는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허리가 아프기 예. 때문에 아무래도 공격을 할 때 무리가 많이 갈 거예요. 지금 서브도 맞춰 때리는 모습이고요. 네. 자, 시간차 떠줬고 뒤에서 디그 2단 됐습니다. 3단 넘기고 높게 올립니다. 이나대 찬스볼 석공 마무리합니다. 원빈. 네, 이나대 세터 하덕호 선수 지금 아주 빠르게 세트 플레이를 만들면서 원빈 선수와 예. 좋은 콤비 플레이 보여줬습니다. 자, 원빈 선수의 활약 이나대 가운데를 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나대학교 선수 교체입니다. 이수범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제천 산업고등학교를 졸업한 이수범 선수가 들어와서요. 원포인트 서버로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서 범실이에요. 네, 중부대 선수들 지금 리시브가 좀 흔들렸는데 김강일 네. 세터가 토스를 하는 과정에서 네터치 범실 나왔습니다. 자, 20대 21 이나대가 앞서가는 점수가 됐고요. 원포인트 서버로 들어왔던 이수범 선수의 두 번째 서브가 이어집니다. 자, 이번에도 불안했어요. 어렵게 살렸고 붙었어요. 자, 밀어넣기 하지만 백토스 중부대 김동영 마무리해줍니다. 아, 이 어려운 상황 김동영 선수가 해결해주면서 다시 동점으로 가는 중부대학교입니다.
저 라이트에서 지금 공격력이 점점 물이 오르고 있는 김동영 선수고요. 예. 아, 종대 선수는 지금 수비 집중력, 디그는 굉장히 좋은데 리시브는 조금씩 흔들리고 있거든요. 디그만큼 리시브에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최찬율 선수가 원포인트 서버로 들어가는 중구대학교인데요. 최찬율. 아, 날카로워요. 불안했고 김웅비가 연타로 넘겼습니다. 찬스볼. 중구대학교 왼쪽 선택. 스파이크하지만 네트를 넘기지 못합니다. 네, 지금은 김강일 선수의 토스 미스죠. 지금 최진우 예. 선수가 점프하는 것보다 공이 좀 더 길게 빠졌거든요. 최진우 선수가 누워서 공을 때리면서 상대 블로킹에 높은 블로킹에 막히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인하대학교가 한 점을 다시 앞서갑니다. 21대 22. 그리고 원빈의 서브입니다. 1학년 원빈. 리시브 됐고 백토스 김동영 블로킹이 없었습니다. 김동영 성공. 다시 동점 22대 22. 자, 1세트부터 정말 불꽃 튀는 경기가 펼쳐지고 있고요. 김동영 선수가 화면에 잠시 나오는데 표정이 상당히 지금 좋아요. 네, 지금 자신감이 예. 많이 돌아온 모습이죠. 자, 서브 뒤쪽에서 받아냈고요. 백토스 때립니다. 한국민. 자, 이번에는 이날의 범실이군요. 네, 지금도 네터치 범실인가요? 네, 한국민 선수가 손을 한번 들어보는데 중부대학교의 포인트로 연결이 됩니다. 인하대학교의 범실. 자, 부심이 날카롭게 또 잡아냈습니다. 네, 오늘 아주 매 눈으로 심판을 잘 봐주고 계시죠. 자, 경기가 또 이렇게 테이트하게 되면 심판들도 같이 긴장하고 눈빛이 더 강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동영 이번 서브로 네트에 걸립니다. 23대 23 동점. 자, 지금 전승을 달리는 인하대학교, 지난 경기 셧아웃 경기를 당했던 중구대학교의 맞대결인데 상당히 팽팽한 1세트입니다. 네, 인하대학교 네. 중세터 홍기선 선수가 다시 들어와서 팀을 조율하겠고요. 자, 일단은 1학년이 같은 1학년이긴 하지만 일단 주전 세터는 홍기선 선수입니다. 인하대학교의 한국민의 서브 리시브 됐고요. 시간차 성공합니다. 이번엔 완벽하게 내리꽂는 최진우. 24대 23 세트포인트에 먼저 올라서는 중구대학교입니다. 아, 중대 손낙훈 감독 지난 경기대전 이후에 선수들이 자신감이 많이 결여된 것 같아서 걱정이라고 했는데 네. 자신감이 많이 올라온 중구대인 것 같고요. 최준의 서브 백터스 한국민을 선택했고 하지만 터치아웃. 한국민의 공격 성공. 네, 역시 중요할 때 가장 예. 해줘야 될 때 믿을 만한 선수 역시 한국민이죠. 24대 24 동점 듀스가 됐습니다. 자, 1세트부터 듀스입니다. 그리고 인하대학교 김웅비가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웅비의 스카이솝. 백터스 김동영 두 명이 땄는데 대각 공격. 날카롭게 엔드라인 끝에 걸립니다. 아, 김동영 선수 지금은 상대 블로킹 완벽히 세팅됐지만 본인의 타점을 예. 이용해서 훌륭하게 공격에 성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경기 김동영이 벽에 대고 때리는 그런 기분이었거든요. 제가 지켜봤을 때도요. 자, 오늘은 그 벽을 요리조리 잘 피해서 때리고 있는 김동영입니다. 중부대 최은석 선수가 서브 준비하겠습니다. 1학년 최은석 선수를 원포인트 서버로 투입한 송덕훈 감독. 한국민! 성공합니다. 자, 뒤에서 최은석 선수가 아쉬워했어요. 디그를 해볼 뻔했는데. 다시 동점 25대 25. 듀스 계속 이어집니다. 자, 이렇게 되면 1세트가 이번 경기 상당히 중요한 그런 세트가 됐습니다. 네, 1세트를 가져간 팀이 아주 큰 힘을 얻게 될 것 같은데요. 네. 원래 1세트를 가져가면 유리하지만 시간차 성공! 신장호! 자, 이렇게 1세트가 듀스 팽팽해지면 그 어떤 경기보다 1세트에 대한 비중이 커질 수 있는데. 자, 다시 중구대가 세트포인트 앞서갑니다. 김광일 세트의 서브 살짝 넘깁니다. 김웅비 리시브 좀 흔들렸는데요. 예. 한국민 쪽이죠. 한국민 블로킹! 1세트를 중구대학교가 가지고 왔고 그것도 한국민의 공격을 막아냅니다. 네, 한국민 선수 지금 마지막 공격이 네트에 걸리면서 포인트 범실이 됐는데요. 예. 중구대가 접전 끝에 듀스 접전 끝에 1세트를 따내는 모습입니다. 자, 2세트는 또 어떤 경기가 펼쳐질까요? 잠시 후에 2세트로 이어갑니다. 여기는 중구대학교 체육관입니다.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네, 다시 중부대학교 체육관으로 돌아왔습니다. 2018 투스포 대학배구 유리그 중부대학교와 인하대학교의 맞대결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1세트를 인하대학교가 아닌 중부대학교가 가지고 왔고 마지막에 한국민 선수의 공이 걸렸습니다. 자, 기록기가 왔죠.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 양 팀 모두 지금 공격 성공률이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었는데요. 예. 중부대학교가 45%, 인하대학교가 40%로 평소보다 좀 낮은 공격 성공률이 나왔어요. 예. 하지만 중부대는 그 와중에서도 라이트 김동영 선수가 팀에서 가장 많은 7득점, 공격 성공률 64%로 신장호 선수를 대신해서 좀 아주 제일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반면 인하대학교의 한국민 선수는 47%, 조금 한국민의 명예에 조금 아쉬운 그런 공격 성공률이었습니다. 그렇죠. 한국민 선수도 7득점으로 팀에서 가장 많은 공격을 책임져줬지만 네. 공격 성공률을 조금 더 올릴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또 양 팀 모두 범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중부대학교는 범실 10개, 인하대학교는 범실 9개로 좀 평소보다는 범실도 좀 더 많아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한 세트에 두 팀이 범실이 그렇게 많은 팀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조금 많았던 그런 범실이었고 리시브에 있어서는 중부대학교가 83%, 정말 중부대가 잘하는 것 1세트에 다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세터 김강일 선수가 공이 잘 올라오기 때문에 예. 여러 선수들을 활용해서 세트 플레이를 만들 수 있었고요. 인하대학교도 리시브 성공률 61%로 좋은 편이었거든요. 두 팀 모두 리시브에서는 좀 단단히 준비를 하고 나온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오늘 중부대학교 오늘 공격 성공률, 공격에 좀 답을 찾아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1세트 공격 성공률도 상당히 좋고 공격에서 지금 많은 좋은 점들을 가지고 가고 있는 중부대학교입니다. 자, 이제 2세트가 곧 시작이 될 텐데요. 1세트를 준비하고 있는 선수들 홍기선의 서브로 먼저 시작합니다. 자, 리시브 불안해요. 리시브 좋다는 얘기를 저희가 마지막에 드렸는데 네. 하지만 또 이걸 공격으로 성공하는 중부대학교입니다. 네, 신장호 선수 지금은 수비수보다 좀 더 앞에 공을 떨어뜨리면서 가볍게, 부드럽게 득점 만들어줬습니다. 예. 신장호의 서브, 김웅빌 리시브. 길었어요. 자, 길었어요! 직접 공격! 마무리하는 김한종. 자, 지금 인하대학교 2세트 시작하자마자 또 두 개를 쉽게 내주고 맙니다. 네, 인하대학교 지금 무조건 바로 사이드아웃 돌려야겠죠? 예, 가지고 와야 돼요. 자, 나갔어요. 상당히 날카롭게 대각으로 의외의 코스로 신장호가 한번 강하게 때려봤는데 네, 욕심을 좀 내본 것 같은데요. 신장호 선수 예. 살짝 밀려나가는 공이었습니다. 자, 이게 서브가 강한 것도 강한 거지만 코스도 어떻게 보면 수싸움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죠. 예. 임승규가 2세트에 들어왔습니다. 석공 네. 마무리! 인하대학교 지금 김성수 선수를 대신해서 임승규 선수가 2세트에는 네. 모습을 드러냈네요. 하지만 김원종 다시 한번 석공으로 공격 포인트를 만들어왔습니다. 자, 양팀 1학년들의 대결도 흥미롭네요. 김원종, 원빈. 크게 경기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경기 내에서 두 선수가 상당히 잘 싸워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서브는 길었습니다. 서브 범실. 김한종 선수 다음 서브턴이 또 이제 인하대 원빈 선수가 또 바로 서브를 넣습니다. 네, 1학년 신입생들의 대결. 원빈의 서브 들어왔고 리시브 괜찮았고요. 블로킹 맞고 나갑니다. 최준우의 공격 성공. 2-4. 자, 김동영이 서브를 준비하죠. 자, 2세트 들어와서 김동영이 처음으로 서브를 넣는데요. 다시 한번 또 자신 있는 서브 들어왔습니다. 불안했고 한국민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이나대 선수들 지금은 임승규 선수와 김웅비 선수가 리시브를 하면서 서로 부딪혔거든요. 예. 지금 리시브 범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차천식 감독의 표정이 좋지 않고 그리고 이나대 선수들의 표정도 그리 좋지 못한 2세트 초반입니다. 다시 한번 김동영의 서브 네트 살짝 맞고 넘어갑니다. 홍기선 받았고 왼쪽 김웅비 올라갑니다. 스파이크 블로킹 맞고 떨어졌고요. 다시 김웅비 직선 성공. 네, 김웅 선수 지금은 상대 블로커의 김광일 선수가 좀 신장이 비교적 작은 편이기 때문에 블로커 낮은 곳을 이용해서
30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3대 5. 자, 한국민의 서브인데요. 어제 정말 연습할 때 너무나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한국민이었다고 했는데요. 네, 지금도 서브 잘 들어갔죠. 예, 하지만 리시브도 좋았어요. 그대로 때렸고 성공합니다. 자, 최진우의 코스가 이번에도 상당히 훌륭했습니다. 네, 중부대학교 송나풍 감독 오늘 팀 전체적으로 좀 조직력을 살려서 상대 블로킹을 무색하게 만드는 그런 플레이를 보여주겠다고 했는데요. 지금까지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선수들이 작전을 수행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 송나풍 감독이 지난 경기 끝나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고민의 흔적이 보이는 경기고요. 지금 송원근 빠른 속공으로 득점 한 점 가져옵니다. 자, 이날에는 송원근 그리고 임승규가 2세트에 투입됐습니다. 자, 그리고 김웅비를 빼고요. 이수범 선수가 들어오죠. 네, 원포인트 서버로 들어옵니다. 또 후위에 있을 때는 이수범 선수가 리베로 선수이기 때문에 리베로 출신 레프트이기 때문에 수비력을 네. 좀 더 보완해줄 수 있는 선수거든요. 자, 리시브 불안했어요. 때립니다. 자, 이게 또 성공이 되는군요. 신장호 공격 성공. 자, 이번엔 리시브도 불안했고 스파이크도 완벽하지 않았는데요. 네, 하지만 신장호 선수 앞선 1세트에도 사실 5득점 공격 성공률 45%로 성공률이 좀 떨어져 있었는데 네. 1세트 초반에는 성공을 좀 많이 해주는 그런 모습이죠. 2세트 중부대가 계속 리드를 지켜가고 있고 강력한 서브 임승규 받았습니다만 불안했고 자, 다시 인하대 쪽으로 떨어졌고요. 한국민 스파이크 뒤에서 디그. 자, 2단 됐어요. 자, 마지막 3단 넘겨야죠. 살짝 넘깁니다. 자, 디그가 됐고 인하대가 어떤 공격? 한국민 쳐내기 성공. 자, 한국민을 생각하지 못했던 중국의 블락커들. 자, 신장훈 선수가 한국민의 공을 팔로 막았는데 너무 아프다는. 많이 아플 거예요. 한국민 선수 공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예. 자, 이번에 됐어요. 이동 공격 들어갑니다. 김한종. 자, 이 중부대학교의 플레이 이동 공격까지 나왔어요. 그렇죠. 김강일 세터가 지금 자유자재로 좀 예. 자신 있게 세트 플레이를 만드는 모습이고요. 이나대 최천식 감독 점수가 또 3점 차까지 벌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작전 타임을 한번 불러줍니다. 자, 초반부터 지금 2세트는 계속 벌어져 있고 쫓아가고 싶은 마음 선수들에게 조금 맡겨놨는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그렇죠. 이나대 주 무기인 블로킹도 지금 잘 나오지 않고 있고 서브도 생각보다는 잘 터지지 네. 않고 있거든요. 그 와중에 선수들의 세트 플레이가 조금씩 어긋나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최천식 감독 지금 차분하게 선수들에게 하나하나 지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리시브가 잘 되는 중부대학교입니다. 이 강 서브들을 잘 받아내고 있고 디그도 잘 나오고 있고 지난 경기 아쉬움을 완벽하게 지금 털어내고 있는 중부대학교인데 송나풍 감독이 이 선수들 그 고민의 답은 같이 공격하고 같이 수비하고 같이 어택 커버 들어가고 그렇죠. 다 같이 움직이는 네. 그런 플레이를 강조했죠. 한마디로 요약해 주셨네요. 네. 자, 석경으로 손쉽게 득점. 원빈 선수가 센터 공격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6대 8. 자, 이렇게 쉽게 득점할 수 있는 루트가 있는데 인하대학교가 그 모습이 2세트엔 잘 안 나왔어요. 홍기선의 서브. 자, 리시브 조금 불안했습니다만 자, 벽에 대고 때렸고 뒤에 이수범 리시브 됐습니다. 그리고 자, 투수가 좀 좋지 못했어요. 중부대 찬스볼 왼쪽 오픈 때립니다. 연타. 자, 몸을 날리면서 디그. 나이스 디그였죠. 한국민 마무리해줍니다. 자, 나이스 디그에 이은 한국민의 공격 마무리. 네, 한국민 선수 상대 블로커나 코트를 보는 시야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런 공은 또 놓치지 않고 처리를 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자, 뭐 한국민 선수 지난 시즌도 잘했지만 지난 시즌보다 이번 시즌 더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1세트 때는 조금은 한국민의 명세에 맞지 않았는데 홍기선의 서브 범실. 7대 9 인하대가 점수를 두 점차 계속 접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허리 부상의 투혼 신장호 임승규 거기서 석공은 맞지 않았어요. 자, 이나대. 자, 오늘 최천식 감독 만나자마자 물어봤던 게 세트에 대한 얘기였군요. 저는 그렇죠. 지금 세터 하덕호 선수가 지금 다시 준비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지금 선수들 계속해서 이런 방식이 나온다면 추격하기가 좀 더 어려워집니다. 그렇죠. 이번엔 나갑니다. 신정호의 서브 엔드라인 살짝 벗어납니다. 오늘 신정호 선수가 서브를 상당히 재미있게 넣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신정호 선수 계속해서 강한 파워로 서브를 때릴 수 없기 때문에 예. 코스를 조절하면서
고서브 에이스를 노려보는 모습이었고요. 임승규가 서브를 준비하는 인하대학교입니다. 강하게 들어옵니다. 자, 그대로 넘어간 공. 인하대 찬스볼인데 인하대가 흔들리네요. 자, 직접 공격. 자, 중구대 살짝 애매했고요. 이번에도 애매해요. 천액이 다시 한번 인하대학교의 공이 왔습니다. 넘기지 못하는군요. 아, 인하대학교 정말 안 풀리는데요, 이 세트. 네, 지금 인하대학교도 그렇고 중부대학교도 그렇고 네트를 가운데 두고 두 팀 모두 약간 엉성한 플레이가 나왔거든요. 네, 지금 공격 수비에서는요. 네, 1세트 줄수 때만큼의 집중력을 다시 보여줘야 될것 같습니다. 같이 안 풀리는데 포인트는 또 중부대학교가 가지고 갑니다. 김한종의 서브. 임승규 받았고 백토스 한국민 성공합니다. 자, 리시브가 이렇게 되면 인하대 한국민도 있고 뭐 원빈도 있고 공격력도 상당히 많은데요. 자, 이렇게 좋은 공격으로 포인트를 만들어내면서 다시 두 점차. 원빈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순천제1고 출신의 원빈. 자, 리시브 불안했고 왼쪽 오픈 김동영 성공합니다. 네, 지금은 좀 처리하기 힘든 공이었는데 네. 김동영 선수 차분하게 공을 기다리면서 본인 타점 맞춰서 잘 때려줬고요. 자, 다시 석점차. 지금 웜업존의 선수들도 같이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중부대 네. 선수들 흥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볼 수 없었는데 오늘 흥이 상당히 많고 그 힘을 코트에서 선수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민 나갔어요. 아, 이번에 공이 물론 좋지 않았지만 한국민이 처리를 해주지 못했습니다. 네, 한국민 선수 지금은 대각 쪽 코스를 노렸는데 대각 쪽에 지금 코인섭 선수가 블로킹을 위해서 블로커가 떠 있었단 말이에요. 네. 상대 블로킹이 높기 때문에 쳐내기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블로킹을 의식하다 보니까 또 홈런이 되고 말았네요. 자, 넘어가는 곡이 됐습니다. 엔드라인을. 그러면서 다시 한번 최천식 감독 작전 시간을 요청하는데 계속해서 지금 인하대가 2세트 들어와서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네, 최천식 감독 이전 작전 타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세터 홍기선 선수에게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네. 해주고 있는데요. 홍기선 선수가 당황하지 않고 다시 좀 침착하게 경기를 풀어갈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것 같고요. 정말 배구는 세터 노릇이다 라고 많이 얘기하고 정말 야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뭐 이 말처럼 그렇죠. 너무나 지겨운 얘기인데 진리예요. 네, 우선은 네. 오늘 아직까지는 지금 중부대 세터 김광일 선수가 조금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홍기선 선수 1학년이기 때문에 더 잘 자라나야 될 텐데 이런 흐름에서 자라나야 되는데요. 서브 에이스예요. 아, 오랜만에 강력한 서브 에이스 임승규가 받지 못했습니다. 네, 중부대학교 선수들 서브가 좋긴 하지만 범실이 너무 많아서 네. 그 범실을 줄이기 위한 훈련도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그 노력의 결과가 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동영 선수가 이번 시즌 네 번째 서브 에이스, 지난 경기부터 서브 에이스를 발동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번엔 네트에 걸립니다. 10대 14. 자, 김동영 선수가 말씀드린 것처럼 앞선 세 경기 중에 첫 경기 두 번째 경기에는 서브 에이스가 없었고 지난 경기대 경기 완패를 당하긴 했지만 서브 에이스 3개를 해냈었는데요. 오늘 오랜만에 서브 에이스를 만들어냈고요. 한국민의 서브 불안했고 리시브 그리고 범실로 이어집니다. 자, 이번에 또 한국민의 서브가 좋았기 때문에 중부대 수비가 좀 흔들렸어요. 그렇죠. 한국민 선수의 서브가 만들어낸 흥점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인하대는 한국민의 서브로 분위기 반전을 다시 더 가지고 와야 됩니다. 한국민. 자, 강 서브 또다시 서브 에이스. 자, 한국민의 서브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중부대 송나풍 감독 한국민 선수의 서브 타이밍을 뺏기 위해서 여기서 작전 타임 하나 사용해 줍니다. 예. 자, 한국민이 1세트 그리고 2세트 초반까지도 서브가 그렇게 강하긴 했지만 제대로 들어가지는 않았거든요. 네, 하지만 한국민 선수의 가장 큰 강점이 뭐냐면 한번 서브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범실 없이 계속해서 좋은 서브를 연속으로 넣을 수 있는 선수거든요. 네. 지금도 서브 컨디션이, 서브 리듬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속 실점을 하지 않기 위해서 중부대 송나풍 감독 한번 작전 타임을 네. 사용했습니다. 한국민 선수 하나를 견제하기 위한 그런 작전 타임. 자, 몰아치기, 몰아서 서브 에이스를 가지고 가는데 능한 한국민인데요. 자, 김동영과 한번 카메라가 비춰서 비교해 주죠. 한국민 서브 이번엔 나갔습니다. 살짝 벗어났습니다. 자, 중부대 선수들이 분명히 나가는 건 봤는데 곧바로 선심에 고개를 돌리면서 확인하는 모습. 그렇죠. 또 선심의 판정에 따라서 점수가 예. 오가기 때문에 그만큼 또 날카로웠다네요. 네, 정말 아슬아슬하게 나가는 모습이었죠. 예. 12대 15. 최진우의 서브.
자, 대충해서 리시브 됐고요. 홍기선 한국민 블록킹! 블록킹 신장호! 한국민의 오늘 공을 두 개를 막아내는 중부대학교. 자, 블록킹으로 한국민의 공을 지금 두 개나 막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 에이스의 공격을 막아냈다는 것이 중부대 선수들에게는 정말 큰 자신감이 될 테고요. 예. 이번에는 왼쪽! 이수범. 자, 이수범 선수가 블록킹 사이로 뚫어내면서 공격 포인트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본인이 서브하러 엔드라인 뒤쪽으로 나가 있고요. 13대 16 석점차 인하대학교가 뒤지고 있습니다. 조금 짧은 리시브 천혜기 씨도 성공합니다. 신장호. 아, 신장호 선수 1세트보다는 공격에서는 훨씬 더 좋아진 모습을 예.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장호가 공격 성공하면서 다시 넉점차 2세트 줄곧 리드를 지켜가고 있고 내주지 않고 있는 중부대학교. 2점 넉점 차 리드 계속 지켜갑니다. 소인섭 시간차 뒤에서 맞지 못하는군요. 공격 성공. 네, 임승기 선수 지금은 잘라 들어오면서 가운 중앙에서 시원하게 공격 한 점 뽑아주고요. 아, 인하대학교 원포인트 서버로 김승빈 선수가 투입됩니다. 14대 17 인하대학교의 김승빈 15번 1학년 송산고를 졸업한 선수가 원포인트 서버로 들어왔습니다. 자, 리시브 길었고요. 이거를 해결하는군요. 신장호. 네, 김강일 선수 지금은 넘어갈 수도 있었던 네. 볼을 좀 싱글핸드로 잘 잡아줬죠. 자, 싱글핸드로 잘 잡았고 자, 그게 또 신장호가 또 잘 받아서 먹었습니다. 14대 18 중부대 분위기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2세트 왼쪽 오픈 때렸습니다. 블록킹 맞고 자, 어택 커버 됐고요. 다시 갑니다. 왼쪽 제자리에서 점프 때렸지만 넘어가지 못하는 임승규. 자, 중부대학교가 5점 차까지 벌립니다. 2세트 들어서 가장 큰 점수 차예요. 네, 인하대학교 지금 상대와 똑같이 나란히 가면 점수 차를 좁힐 수가 없는데 예. 심지어 이렇게 범실로 상대에게 점수를 한 점씩 더 주게 되면 어느덧 점수가 후반이기 때문에 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세트를 내줬거든요. 자, 리시브 됐어요. 그리고 갑니다. 때렸고 블록킹 어택 커버 다시 올려줬고 때리고요. 쳐내기 하지만 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인하대 찬스볼이죠. 인하대 끝내야 됩니다. 스파이크 뒤에서 받지 못하는군요. 이번엔 임승규 결국은 공격 포인트 가지고 옵니다. 터치아웃. 자, 인하대가 정말 어렵게 어렵게 한 점을 가지고 왔어요. 15대 19 넉점차. 네, 인하대학교 홍기선 세터를 빼고 지금 하덕포 세터가 다시 들어옵니다. 홍기선과 하덕포 세터 교체를 해주고 있는 인하대학교의 최천식 감독입니다. 15대 19. 또 이렇게 세터 선수들이 한번 교체돼서 이제 웜업 존이나 벤치로 들어가면 좀 더 차분하게 경기를 바라보면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다고 해요. 예. 최천식 감독 그런 의미에서 잠시 빼준 것 같고요. 천혜기 씨도 김동영. 자, 김동영이 오늘은 어려운 공도 잘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모습 5점 차 유지하고 있고요. 20점 고지 중부대학교가 먼저 올라섭니다. 15대 20 신장호의 서브. 자, 신장호의 서브가 네트 맞고 어렵게 넘어왔고요. 왼쪽 너무 붙었어요. 자, 중부대 찬스볼. 아, 페인팅 통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뒤에 김동영 2단 올라갔고 때렸는데요. 이것까지 성공하는군요. 뚫어내는 최진우. 최진우. 아, 자신감 있게 때렸어요. 네, 중부대 선수들 오늘 지금 경기 내내 어택 커버 철저히 해주면서 기회를 만드는 모습이고요. 반면 인하대는 지금 2단 연결이 정확하지 않거든요. 보이지 않는 범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15대 21 6점 차 2세트도 중부대학교가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임승규 성공합니다. 16대 21. 자, 인하대학교 추격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2세트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부대가 지금 2세트를 가져가기까지 4점 남았기 때문에 네. 인하대는 지금 부지런히 쫓아가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부대 4점 하지만 인하대는 8점을 내야 되는 부담감이에요. 자, 리시브 됐어요. 그리고 블로커를 따돌리고 때렸습니다만 네, 신장호 선수 후위 공격 관측이죠. 지금 어택 라인을 밟았습니다. 네. 신장호의 범실 어택 라인을 밟고 말았습니다. 지금 점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선수들 플레이가 살짝은 느슨해질 수 있거든요.
범실을 좀 경계해야겠습니다. 예, 이나대를 상대로 느슨한다는 말은 정말 위험한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임승규가 공을 넘기지 못합니다. 서브를 넘기지 못하면서 17대 22. 네, 중부대학교 여기서 원포인트 서버 최찬울 선수 투입해줍니다. 1세트 때도 최찬율 선수가 한번 들어왔었는데요. 자, 원포인트 서버 1학년 최찬율, 이나부고를 졸업한 최찬율 선수가 들어옵니다. 자, 왼쪽 스파이크 차량이 뒤에서 디그 됐어요. 나이스 디그예요. 최찬울이 받았고 3단 어떻게 가나요? 손에 제대로 맞지 않았어요. 네, 김도영 선수 지금은 연타로 처리한다는 게 그만 너무 짧고 말았네요. 네. 자, 송낙훈 감독 2세트 조금 더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지금 한 두 개 아쉬운 게 20점 넘어가고 나오고 있는 중부대입니다. 원민의 서브 인하대학교. 자, 시간차! 이번에는 터치아웃이군요. 네, 지금 블로커는 맞지 않았는데 네. 수비수 쪽에서 뒤에서 하더코 세터가 공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네, 맞고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뒤에서 맞았습니다. 터치아웃 18대 23. 이제 중부대학교 2세트 가져오기까지 두 점이 남아있습니다. 서브가 좋은 김동영 선수죠. 김동영. 김동영. 나갔습니다. 김동영이 맘먹고 한번 노려봤는데요. 자, 그리고 인하대학교는 서버가 한국민으로 바로 되는군요. 네, 세터 홍기선 선수가 다시 들어온 모습이고요. 최철식 감독이 홍기선 선수 들어와서 잡아놓고 이야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요. 일단은 한국민의 강력한 서브를 한번 기대해보죠. 한국민 올라갑니다. 걸립니다. 중부대학교 세트포인트 19대 24. 네, 한국민 선수 지금은 거의 마지막 찬스라고 볼 수 있었는데 부담감이 네.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맞춰 때린다는 게 네트에 걸리고 말았고요. 중부대학교 여민수 선수가 서브를 위해서 투입됩니다. 자, 여민수. 중부대학교는 많은 선수들을 돌려가면서 쓰는 걸로 유명한 그런 학교인데요. 자, 여민수 선수가 오늘은 원포인트 서버로 나와 있습니다. 19대 24, 네트 맞고 떨어졌고요. 홍기선 석공! 넘기지 못합니다! 넘기지 못합니다! 1세트에 이어 2세트도 중부대학교가 25대 19로 가지고 옵니다. 자, 정말 예상치 못한 그런 경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오늘 지금도 박빙이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박빙인 경기가 펼쳐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예. 지금 중부대 선수들 단단히 준비하고 나온 것이 지금 상당히 돋보입니다. 자, 반격이 필요한 이나대 그리고 이대로 승리로 가고 싶은 중부대 3세트 잠시 뒤에 중계 이어갑니다. 여기는 중부대학교 체육관입니다.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조이앤 베스트 중부대학교 배구단을 응원하는 그런 현수막을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그 응원에 힘입어 중부대학교가 1, 2세트를 모두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3세트인데요, 중부대학교. 자, 마지막 3세트로 만들 수 있을지 아니면 인하대학교가 반격을 시작할 수 있을지 이제 3세트가 시작되겠습니다. 2세트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우선 지금 두 팀의 공격 성공률에서 가장 큰 차이가 보이는데요. 예. 중부대학교는 1세트 45%로 낮았던 공격 성공률이 2세트 56%까지 약 10%포인트가량 아주 크게 상승하는 네.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인하대학교 1세트 40%였던 공격 성공률 2세트에도 39%로 좋지 않았고요. 한국민 선수 3득점 공격 성공률 33%에 머물렀던 점이 좀 큰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뭐 제자랑 같긴 하지만 오늘 관전 포인트로 잡은 내용이 거의 다 지금 맞아떨어지고 있고 네, 자랑하셔도 될 만큼 지금 잘 맞고 있네요. 예. 자, 인하대학교의 강점이 더 강하게 서브 블로킹인데 서브 에이스도 많이 나오지 않고 있고 블로킹도 많이 나오지 않고 있는 인하대학교. 덩달아 공격도 지금 약한 인하대학교인데요. 자, 인하대학교가 반전의 3세트를 만들 수 있을지, 중부대학교가 지금 이 흐름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요.
자, 지금 1, 2세트를 보면 인하대학교는 경기대학교가 조금 밉지 않을까. 지난 경기 중부대학교를 자극시켜놨어요. 네, 중부대 선수들이 지금 각성하고 나왔거든요. 예. 그리고 또 지금 인하대 선수들 지금 3세트 초반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만약에 네. 3세트 초반에도 앞선 2세트처럼 확실히 기선제압을 하지 못한다면 이번 세트도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인하대는 초반부터 집중력 높여서 좀 득점을 많이 쓸어 담아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하대학교 말씀하신 것처럼 3세트 일단은 무조건 기선제압을 하고 들어가야 되고요. 자, 중부대학교는 이번 세트에서 끝내보고 싶은 마음일 텐데요. 일단 먼저 2세트 중부대학교가 가지고 왔습니다. 스파이크! 첫 공격 김웅미 만들어냅니다. 네, 인하대학교 지금 뒤에서 수비 집중력을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번 세트 김성수 선수 대신에 이수범 선수가 선발로 출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자 일단은 수비에서 먼저 승부를 보겠다는 3세트에서 최철식 감독의 작전인 것 같은데요. 자, 석공! 놓치지 않습니다. 김한종! 아, 오늘 김광일 세터의 토스가 너무 좋네요. 네, 지금 공격수들을 춤추게 하는, 흥이 나게 만드는 그런 토스고요. 지금 웜업전도 같이 춤을 추고 있어요. 지금 난리 네, 났습니다. 지금 진짜 저희가 보여드리고 싶을 정도로 네. 네. 웜업전만 카메라를 하나 놓고 싶어요. 네, 정말 그럴 정도로 네. 선수들이 재치 있는 모습이고요. 자, 그만큼 분위기가 좋은 중부대학교인데요. 원빈 선수의 득점. 자, 인하대가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3세트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3세트 저도 긴장이 되는데요. 양팀 선수들 모두 다 지금 긴장이 되겠습니다. 김홍비의 서브. 자, 리시브 됐고 왼쪽 오픈. 자, 뒤로 젖히면서 때렸는데요. 약했고요. 올라옵니다. 블로킹! 자, 이번에는 블로킹 김동경입니다. 네, 인하대 이수범 선수 좀 점프력도 좋고 빠르게 공격이 가능한 선수지만 좀 상대 블로커가 좀 높았기 때문에 지금은 아쉽게 막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수범 선수가 신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자, 블로킹에 막혔고 분위기 좋게 가져가는 중부대학교. 자, 홈맞지 않았는데요. 딕을 했어요. 2단. 자, 김동혁이 올라왔고 때렸습니다만. 아, 범실이 나오는군요. 인하대학교의 범실. 네, 인하대 지금도 네터치 범실이죠. 그러면서 3대2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흐름이 또 계속해서 중부대 쪽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중부대 선수들 이 흐름 계속해서 이어가야겠고요. 네. 반대로 인하대 선수들 뭔가 계기가 필요합니다. 자, 반전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한 인하대학교. 하지만 중부대학교 상당히 지금 3세트도 분위기를 좋게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김한종 선수의 서브 범실입니다. 3대3 동점. 자, 인하대학교 선수들이 오늘 상당히 경기가 안 풀리고 있는데요. 원빈 선수의 서브. 길어요. 길어요. 살짝 벗어납니다. 네, 중부대 최준호 선수 지금 끝까지 공을 보고 있었는데요. 주면서 아웃이라고 또 신호를 보내주기도 했고 네. 정확한 판단으로 한점 가져오는 중부대학교입니다. 4대3. 오늘 중부대가 행운도 상당히 많이 따라오고 있고요. 자, 그만큼 또 본인들이 열심히 뛰고 있는데요. 김동경의 서브. 이번엔 약했습니다. 한국민 리시브. 석공! 블로킹!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찬스볼. 자, 토스가 조금 나빴는데 성공하는군요. 아, 이걸 또 공격으로 만들어냅니다. 최진우 선수 지금 리베로 이지훈 선수와 뒤에서 리시브도 열심히 해주면서 또 중요할 때 이렇게 알토란 같은 득점 한 점씩 보태주거든요. 숨은 MVP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습니다. 예. 자, 김동영의 표정이 밝습니다. 김동영의 서브 계속 이어집니다. 김동영 강 서브. 지금도 한국민족이죠. 예, 무조건 김동영은 한국민만 보고 있습니다. 뒤에서 디그 됐고 찬스볼이에요. 김동영 백어택! 하지만 블로킹! 오랜만에 인하대학교의 블로킹이 나왔습니다. 인하대학교의 9번 송원근 선수가 들어와서 블로킹을 하나 해냅니다. 네, 인하대학교는 지금 이 블로킹을 기점으로 해서 좀 더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인하대학교가 끌어올려야 돼요. 그리고 한국민의 서브. 네트 맞고 살짝 넘어갑니다만 받아냈고 시간차! 분위기를 가지고 계속 가지 못하는 인하대학교, 그리고 내주지 않는 중부대학교. 이번엔 17번 최진우가 다시 한번 공격 포인트를 올려줍니다. 아, 오늘 중부대 너무 잘하는데요. 앞선 지난 경기대전 경기와는 완전 다른 팀이라고 예. 믿을 정도로 지금 리시브 많이 불안했는데 넘어왔어요. 다시 한번 중부대학교 찬스볼 때립니다. 블로킹 맞고 어택 커버 됐고요. 다시 한번 때릴 수 있는 기회. 또 올라갑니다. 때렸고 신장호.
뒤에서 디그 됐습니다만 또다시 찬스 볼. 다시 한번 신장호 성공합니다. 네, 신장호 선수 지금 대각 쪽에서 잘 뚫리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한국민 선수가 지키고 있는 직선 쪽을 공략해서 환하게 미소 짓는 모습입니다. 7대4 인하대학교가 3세트에도 먼저 작전 시간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아, 정말 중부대학교 무섭네요 오늘. 네, 중부대학교 1세트에도 네. 첫 번째 테크니컬 타임에서 8대5, 2세트에도 8대5 계속해서 리드를 좀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3세트도 본인들의 흐름으로 경기를 가져오고 있는 네. 모습입니다. 자, 조천식 감독 지금 선수들을 만나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답답한 표정이 화면에 잡히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중부대학교의 이 기세가 너무나 오늘 강해요. 네, 상대가 지금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인하대 선수들 약간은 당황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정말 까칠한 중부대, 상대가 까칠하게 느끼게 만드는 중부대인데 오늘은 기까지 셉니다. 블로킹! 자, 안표 떨어졌고 살려냈고요. 때립니다. 이수범 성공. 자, 이번엔 이수범이 공격을 한번 뚫어내는군요. 조금 전엔 김동영에게 한번 걸렸었는데요. 네, 지금은 중부대 블로커들 사이에 틈이 있었거든요. 두 선수 사이가 완벽하게 막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수범 선수 그 틈을 잘 파고 들어섰습니다. 다시 이수범이 서브까지 왔습니다. 왼쪽 오픈 호흡 맞지 않았는데요. 때렸는데 자 뒤에서 디그가 됐습니다. 김웅비 올라왔고 블로킹! 성공하지 못했고 성공입니다. 공격 성공입니다. 김웅비. 자, 어택 커버가 되지 않았던 중부대학교 그리고 김웅비는 어렵게 공격 포인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인하대학교 작전 타임 후에 연속 득점으로 한 점차 추격에 나섰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수범. 뒤쪽 길게 최진호. 백토스 백어택! 자, 뒤에서 디그가 됐어요. 한국민 또 한 번 디그. 나이스 디그 이지훈. 나이스 디그 이지훈. 그리고 네트에 붙었는데요. 때립니다. 선행이 성공. 신장호. 아, 오늘 정말 중부대 선수들 잘합니다. 네, 잘해요. 지금 신장호 선수 마무리도 좋았지만 화면에 네. 나오고 있는 리베로 이지훈 선수 정말 천금 같은 디그 보태셨습니다. 이 이지훈 선수 지난 경기대 경기에서 제가 봤었는데 이 경기장이 너무 작게 느껴졌던 이재훈 선수였거든요. 그렇죠. 소인섭의 서브. 걸립니다. 또 그 중부대 선수들한테 들어보니까 팀 내에서 가장 좀 열심히 훈련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 이재훈 선수라고 해요. 네. 그래서 많은 후배들이 좀 롤모델로 삼고 본받고 싶어하는 그런 선배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포지션 자체가 리베로. 리베로 포지션은 열심히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렇죠. 꾸준히 일을 네. 해줘야 되고요. 뒤에서. 시간차! 신장호 오늘 뭐 다 됩니다. 중부대학교. 자, 이렇게 되면서 9대7 다시 두 점차 리드를 가지고 오는 중부대학교. 김광민 세터의 서브. 석공. 자, 유효 블로킹 됐고 다시 그대로 받아서 성공. 신장호 연속 공격 포인트. 신장호 선수 지금은 정말 저런 공은 받을 수 없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 정도로 강한 공격 보여줬고요. 신장호 선수 아픈 거 맞나요? 이제 안 아픈 것 같습니다. 신장호 선수. 그러니까요. 저희가 계속 아프다고 했는데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이다은 패스웨이팅. 자, 홍기선의 재치 있는 득점. 하지만 인하대학교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포인트, 더 많은 파이팅이 필요합니다. 홍기선의 서브. 백토스 시간차! 블로킹 성공합니다. 원빈. 네, 지금 김웅비 선수의 블로킹이죠. 네. 김웅비 선수 지금 김동영 선수의 코스를 미리 파악하고 그 자리에 가서 제대로 길목 지켜줬거든요. 어느덧 한 점차까지 또 다시 따라온 인하대학교입니다. 10대9 약간 지금 상황에는 1세트랑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렇죠. 네, 여기서 또 세터 홍기선 선수 대신해서 하덕호 선수가 들어왔고요. 하덕호의 서브. 네트에 걸립니다. 자, 이 한 점 한 점이 상당히 귀한 그리고 안타까운 인원인데 자, 여기서 또 서브 범실. 자, 오늘따라 최천식 감독이 화면에 잡힐 때마다 씁쓸한 느낌이 좀 많아요. 나갔습니다. 신장호의 서브 범실. 하지만 오늘 신장호 뭐 서브 범실이 나와도 기록은 그렇게 되지만 정말 아쉽게 나가요. 네, 지금 조금씩 밀려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예. 서브 감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김웅비가 서브를 준비하는 인하대학교 다시 한 점 차입니다. 김웅비 각 서브 네트 걸립니다.
연속 서브 범실 인하대학교 12대 10 김한중 1학년 김한중의 서브 충구대학교 안정적인 리시브 백터스 한국민 성공합니다. 네, 오랜만에 득점 하나 올려주고 또 화려하게 미소 짓는 한국민 선수입니다. 예. 아, 한국민 선수 이름을 보통 인하대 경기 이번 시즌에 한국민 선수 이름을 가장 많이 외쳤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한국민 선수 이름을 많이 외치지 않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그렇죠. 한국민 선수가 좀 더 신나게 플레이를 해줘야 살아날 수 있는 인하대고요. 예. 어바이드 패스. 시간차! 이게 또 성공이 되는군요. 신장호예요. 또 신장호. 네. 아, 지금 세터 김강일 선수가 정말 능숙하게 정말 영리하게 경기를 잘 운영해주고 있는데요. 네. 아, 오늘 김광일 선수의 경기 운영 정말 돋보이네요. 자, 김광일 오늘 신장호 평소에 조금 아쉬움이 조금 묻어났던 선수들이 잘해주고 있습니다. 김동영 서브 들어갔고 자 블로킹 맞고 아웃됩니다. 이번에도 이수범 선수가 공격 포인트를 올리는 인하대학교 다시 한 점 차입니다. 13대 12. 자 이제 하덕구 선수가 다시 나오고요. 홍기선 선수를 다시 투입하는 최천식 감독입니다. 한국민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높이 올라왔고 나갑니다. 한국민의 서브가 벗어나고 맙니다. 네, 이렇게 서브가 좀 잘 들어오기 시작해야 공격도 같이 탄력을 받는데 지금 예. 한국민 선수 서브가 다른 경기에 비해서는 좀처럼 잘 들어오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최준의 서브, 최준우도 서브 범실. 양팀 선수들이 서브 범실을 지금 주고받고 있는 3세트입니다. 자, 일단 지금 어떻게 보면 3세트의 중요한 분수령이 지금일 것 같은데요. 석경으로 서인섭 마무리합니다. 서인섭이 살짝 공격 성공하고 나서 이 가슴을 쓸어내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 안도의 한숨을 내셨죠. 지금 공이 나갈까봐 좀 조마조마했던 것 같아요. 예. 순수함이 묻어나는 서인섭 선수고요. 자, 최찬울 선수가 들어왔는데 웜업전에서 상당히 깨방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희는 보고 있었는데요. 그렇죠. 짧게 잘 들어갔고요. 한국민 때립니다. 그리고 엔드라인 끝에 걸립니다. 자, 한국민이 이렇게 해줘야 되죠. 한국민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정말 무서워지는 인하대학교죠. 그 전에 중구대학교는 경기를 끝내야 됩니다. 15대 14 한 점 차. 계속해서 인하대학교 3세트를 가지고 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만 네, 송환근 서브 잘 들어갔고요. 자, 시간차! 이게 또 성공이 되는군요. 이번에도 주인공이 신장호입니다. 지금은 이수범 선수가 수비 코스를, 수비 위치를 잘 잡고 있었는데 좀 아쉬운, 수비를 할 수 있었는데 좀 아쉬운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네. 이수범 선수에게 조금 수비에 있어서 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을 텐데요. 리시브 불안해요. 홍기선의 언더핸드 토스. 자, 이번에 자, 3단 우왕좌왕하는 상황입니다. 김동혁 때렸고 자 멀리 튀었는데요. 뛰어가서 받아냅니다. 그리고 3단 넘깁니다. 중부대 다시 세팅하겠죠. 김광일 찬스볼 때렸고 성공합니다. 이번에도 김동혁. 자 이렇게 되면 한 점차가 석 점차까지 다시 되면서 중부대가 분위기를 다시 가지고 옵니다. 인하대학교의 두 번째 작전 시간 3세트에 요청합니다. 아, 이제 중구대가 이 타이트한 싸움 인하대의 추격이 상당히 거세는데 그 흐름을 계속 끌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중구대는 오늘 공격수들도 굉장히 잘해주고 있고 수비수들도 잘해주고 있지만 네. 세터 김강일 선수가 상대 세터와의 그런 지략 대결에서 확실히 조금은 한 수 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상대가 작전 타임을 부르고 선수들이 들어오니까 중구대의 송낙훈 감독이나 뭐 박우철 코치 많은 코치들이 지금 김강일 선수를 토닥여주고 있거든요. 네. 아, 중구대 팬들 흥이 날 수밖에 없죠. 신났어요. 네. 신났어요. 신났어. 네, 시험 공부 따위는 잊게 만드는 그런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죠. 중부대 선수들. 마치 느낌이 기말고사가 있다. 그렇죠. 중간고사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이런 네. 느낌이고요. 버려도 된다 뭐 이런 느낌인데요. 자, 천혜기 뒤에서 디그 됐습니다. 이지훈 나이스 디그 때렸고 천혜기 성공. 신장호 점수 넉점 차가 됩니다.
18대 14. 네, 지금 웜업조 선수들과 하나가 돼서 세레머니를 선보이는 중부대 선수들이고요. 지금 중부대 선수들은 신이 날 수밖에 없어요. 뭘 네. 해도 다 되고 있거든요. 저 웜업조 선수들이 다 뛰어다니길래 지금 거의 섞여가면서 지금 필드 선수들과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리시브 불안했던 리나대학교 한국민 블로킹 하지만 나갑니다. 한국민의 블록아웃 공격 성공. 18대 14. 자, 한 점 싸움. 조금 전에 18대 15가 맞죠. 네. 자, 오, 상당히 서브가 흔들리면서 들어왔어요. 자, 어렵게 넘겼습니다만 안테나를 벗어나고 말았기 때문에 이나대학교의 포인트 18대 16 다시 9점 차가 됐습니다. 네, 이나대학교 선수들 지금 9점 차면 상대가 가시권에 들어왔거든요. 네. 지금 이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좀 더 열을 올려서 동점까지 또 그 이어서 역전까지 노려봐야겠습니다. 송낙훈 감독 조금 전 포인트를 두 개 쉽게 내줬기 때문에요. 곧바로 작전 시간을 요청합니다. 네, 중부대 선수들 지금 굉장히 기분이 좋고 좀 생각대로 플레이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좀 너무 들떠 있을 수 있거든요. 송낙훈 감독 좀 침착하게 선수들을 침착하게 플레이 임할 수 있도록 네. 한번 다독여주는 모습입니다. 일단 마지막까지 침착하게 가야 돼요. 승리는 완벽하게 3세트를 다 가지고 와서 그때 승리의 기쁨을 누려도 충분합니다. 그렇죠. 세트 후반이긴 하지만 아직 점수가 많이 남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상대가 일화됩니다. 하지만 서브 범실. 자, 이번에 홍기선 선수의 서브 너무 아쉬운데요. 이나대가 다시 추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중부대학교 신장호의 서브 표정이 상당히 좋습니다. 서브 잘 들어갔고 김홍비 성공합니다. 자, 김홍비가 일단은 공격 포인트를 하나 올려줬어요. 19대 16. 자, 이나대는 같이 가면 안 돼요. 이제는 19대 17이요. 죄송합니다. 19대 17. 이나대는 같이 가면 안 되고 또 쫓아가는 그런 플레이를 계속 해줘야 되고요. 김홍비의 서브. 진정호 리시브. 아, 이렇게 또 블로커를 따돌려주는군요. 네, 김동영 선수 본인의 또 체공력을 이용해서 네. 상대의 호트를 잘 찔러줬고요. 아, 김광일 선수 패스 아주 좋았고요. 자, 뭔가 완벽하게 딱 들어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도 공격이 성공이 되는 중부대입니다. 그렇죠. 중부대학교 문지환 선수가 서브 준비하겠습니다. 네, 원포인트 서브로 문지환이 들어갔습니다. 문지환의 서브 안정되게 받아냈고 자, 페인트 통하지 않았어요. 리시브 됐습니다. 디그 됐고 왼쪽 밀어섰는데요. 철액이! 포인트 한 점 더 가지고 옵니다. 네, 아, 이런 최진우. 오픈 득점에서 최진우 선수까지 득점에 가담해 준다면 중부대학교 예. 이제 4점 남았는데요. 점점 더 신이 날 수밖에 없겠습니다. 21대 17 중부대학교가 승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문지환이 서브를 넣었습니다. 나갔어요. 자, 문지환의 서브 범실. 자, 그리고 문지환이 나오고 다시 중부대학교 12번 김완종 선수가 들어옵니다. 21대 18 석점 차. 일단은 20점 보지 중부대가 먼저 올랐긴 하지만 아직까지 중부대도 안심해서는 안 되고요. 그렇죠. 이나대학교 여기서 원포인트 서버 김승빈 선수가 서브 넣겠습니다. 이나대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자, 불안했고 쳐내기 요령 있게 이걸 또 쳐내는군요. 오늘 최진우가 저런 공격이 상당히 많아요. 어려운 그렇죠. 공격. 지금 최준 선수가 어려운 공격에서 상대의 진영을 흐트러놓는 그런 득점을 계속해서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중부대는 어느 한 곳 빠지는 부분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승리에 상대보다 먼저 한 발 더 다가서는 모습입니다. 22대 18 넉점 차 김동영의 서브인데요. 강하게 네트 맞고 자, 한국민의 리시브 왼쪽 오픈 때렸습니다. 자, 터치아웃이 선언됐습니다. 터치아웃. 네, 지금은 김광일 선수의 손을 맞고 나갔죠. 최천식 감독이 살짝 미소를 보여주는데 점수 따기가 이렇게 힘든가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최천식 감독 네. 원래는 포커페이스를 잘 유지하는 감독인데 지금은 미소를 한번 지어 보였고요. 백터스 김동영 이번에 어깨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갔습니다. 22대 22점 차. 자, 송낙훈 감독 또 작전 시간을 요청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한 점 더 주면 22대 21 한 점 차가 되거든요. 예. 중부대 선수들 3점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마무리 짓지 못한다면
그 타격이 굉장히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돌다리 네. 한번 더 두드려 보고 가야죠. 자 이쯤 되면 또 예, 참 냉혹하긴 하지만 저희가 추억을 소환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번 시즌 첫 경기 2세트를 내리 따내고 3세트를 또 내리내줬던 중구대의 아픈 추억이 있습니다. 저 그때 한양대를 상대로 뼈아픈 역전패를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방심하지 않고 끝까지 네. 한번 집중해보는 중구대학교죠. 이나대학교가 또 충분히 그 역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요. 그럼요. 한국민 서브 맞춰 때렸고요. 자 이번에 리시브 됐고요. 왼쪽! 자 공격 블로킹에 막힙니다. 네, 이나대가 무서운 게 바로 이런 점이죠. 그렇죠. 서브나 블로킹이 터지기 시작하면 뚫어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벌써 한 점 차고 이렇게 되면 반대로 중구대 선수들이 쫓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서버는 한국민 계속 서브를 준비합니다. 22대 21 이나대학교 턱 밑까지 추격했고 한국민의 각 서브 나갑니다. 나갑니다. 23대 21. 네, 최천식 감독도 조금 아쉬워하는 모습이죠. 네. 한번 승부를 걸어봤던 한국민 선수인데 많이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최천식 감독도 공격수 출신이기 때문에 한국민 선수의 마음은 잘 알 거예요. 홍기선, 한국민 뒤에서 디그 이지훈 그리고 왼쪽 신장호 페이트 뒤에서 받아냅니다. 자 선수들이 겹쳤고 한국민이 올라오는데요. 뒤에서 또 한 번 디그 넘어왔어요. 그대로 넘어갑니다. 이나대 그래도 때려야죠. 한국민 해결해냅니다. 23대 22. 네, 한국민 선수 지금은 상대 블로커 피해서 직선 코스로 영리하게 득점 만들어졌습니다. 아, 지금 화면에 이지훈 리베로가 잡히고 있는데요. 이지훈 네. 리베로 오늘 계속해서 좋은 디그 보여주고 있죠. 사실 지난 경기에 서브리시브 몇 개 놓쳤던 것도 있었거든요. 절치부심한 모습이고요. 예, 어바이드 패스. 석검 서희섭 성공합니다. 24대 22. 중구대가 결국은 매치포인트까지 올라섭니다. 매치포인트 중구대학교. 자 서인석 선수 표정이 조금은 상기된 표정인데요. 표정 관리해야죠. 네 웃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어요. 집중해서 넣어줘야 됩니다. 자 관리해야 돼요. 서인석 올라갑니다. 서인석 각서브 나갑니다. 24대 23. 자 그러나 매치 포인트는 변하지 않습니다. 송낙훈 감독 그래도 끝까지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1세트도 듀스로 갔습니다. 이나대학교 송원근의 서브 나갔어요! 송원근의 서브가 나가면서 경기 끝납니다. 경기 끝납니다. 중부대학교와 이나대학교, 이나대학교와 중부대학교의 경기 세트 스코어 3대0으로 중부대학교가 전승을 달리고 있는 이나대학교를 침몰시킵니다. 네, 이번 시즌 지금 어느 팀도 4연승을 밟지 못했는데 네. 경희대가 어제 경기대에게 지면서 3연승으로 마감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나대도 지금 4연승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중부대에게 연패를 당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2018 쿠스프대학교 빼고 유리그의 전승팀은 없습니다. 네, 아, 중부대학교 오늘은 이나대를 상대로 또 이나대가 정말 강호인데 네. 뭐 전혀 주눅들지 않는 그런 모습, 자신감 있는 모습, 또 경기력에서 상대를 압도하는 그런 깔끔한 플레이로 승리를 잘 만들어냈습니다. 정말 지난 경기 셧아웃 경기 그것도 힘도 한번 못 써보고 졌던 게 오히려 약이 됐던 중부대학교 이나대학교는 정말 경기대가 믿겠습니다. 그렇죠. 중부대학교 지난 네. 패배가 정말 보약이 됐네요. 네, 정말 보약이에요. 정말 다른 팀도 아니고요. 이나대학교를 지금 셧아웃 경기로 잡았습니다. 그렇죠. 또 풀세트 접전 끝에 잡은 게 아니라 셧아웃으로 완벽하게 완승을 예. 거뒀기 때문에 선수들의 사기는 더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아마 기록을 찾아봐야 되겠지만 중부대학교가 이나대학교를 이겼던 기록도 찾기가 힘들 거고 셧아웃 경기는 더 찾기가 힘들 거예요 아마. 그렇죠. 챔프전에서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네. 이나대학교 상대 한 경기 이기긴 했지만 결국에는 이나대에게 밀리면서 준우승을 차지했던 중부대학교거든요. 네. 자 중부대학교가 3대0 완승을 거두면서 오늘 경기 승리로 가져갔고 이렇게 되면 중부대학교 2승 2패 기록해 나가고 있고 또 이 이나대학교라는 대어를 꺾었다는 그 자신감 앞으로의 경기 좀 더 기대가 되는 그런 중부대학교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강팀은 거의 다 지금 상대를 했어요. 지금 명지대, 목포대 뭐 이런 순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데요. 자 중부대학교가 얼마만큼 또 치고 올라갈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부대학교가 이나대학교의 완승을 거뒀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경기도 함께 하셨고요. 저희가 승장을 오늘은 안 만나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송낙훈 감독 이야기 들어봐야겠죠. 네, 아마 좀 말씀이 기실 것 같은데 자 승장 송낙훈 감독은 잠시 뒤에 저희가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있다가 저희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중부대학교 체육관입니다.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2018 쿠스프 대학배구 유리그 오늘 정말 멋진 경기가 펼쳐졌고요. 정말 이야기할 게 많은 그런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중부대학교가 인하대학교를 3-0 셧아웃 경기로 잡았는데 오늘 수훈 선수 우리 신장호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먼저 만나뵐라 그랬는데 네. 화장실 가셔가지고 신장호 선수를 먼저 만나뵙겠습니다. 오늘 승리 축하드려요. 먼저 소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막 허리가 많이 안 좋아서 막 팀이 주춤했는데 그래도 이제 많이 치료하고 하니 보니까 이제 기분 좋은 승리를 거둘 수 있는 허리가 안 좋다고 저희도 경기 중간에 계속해서 신장호 선수 허리가 안 좋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근데 오늘 너무 잘했어요. 허리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부상 정도가 어떤지 또 잘할 때는 또 아픈 게 좀 잘 느껴지지 않잖아요. 네. 자 어떻게 뛰었는지 한 번 더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아니 몸을 많이 풀면 그렇게 많이 아픈 건 아니고 그냥 살짝살짝만 땡길 정도. 그래도 팀을 위해 희생할 줄 알아야 멋진 선수가 되니까 네 많이 참고 있습니다. 네, 팀을 위해 희생할 줄 알아야 된다고 우리 신장호 선수가 말했는데 감독님께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그 얘기는 네. 자 오늘 김광일 세터 호흡도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네. 잘 맞아서 또 잘 들어갔고 또 잘 맞지 않은 공도 잘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네. 호흡이 어땠어요? 오늘 좀 괜찮았습니다. 호흡도 원래 연습을 잘 하는데 광일이랑 어제 좀 시간 내서 단체로 같이 광일이랑 맞춘 연습해서 좀 맞았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지난 경기 경기대학교한테 3-0으로 졌고 스코어도 스코어지만 정말 하는 순간 하고 끝났거든요. 네네. 선수들의 각오가 남달랐다고 들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보냈습니까? 새벽 운동을 했습니다. 머리도 깎고요. 네. 그 얘기는 제가 다 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번엔 지지 말자. 한번 해보자. 포기하지 말고. 지면 죽는다 이런 생각으로 각오하고 했습니다. 네, 정말 그 지면 죽는다라는 그 각오가 그리고 또 그 새벽 훈련이 오늘 빛을 발한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남은 경기들이 많이 남아 있고 강팀들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신장호 선수 빨리 허리 회복해서 좋은 경기 펼쳐야 되는데 이번 시즌 남은 시즌 각오 한마디 듣고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남은 시즌 부상 저희 팀 다 부상 입지 않고 마무리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인터뷰하면 좀 더 길게 우리가 이야기를 좀 더 네.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순 선수 신장호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승장 송낙훈 감독을 만나보겠습니다. 뭐 송낙훈 감독 먼저 만나뵙고 싶었는데 오늘 경기가 너무 짜릿했나 봐요. 감독님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자 오늘 경기 승리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선수들이 이제 변화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직전 우리 경기대학교 시합을 마치고 선수들이 스스로 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런 변화하는 모습에서 우리가 우리의 배구를 좀 찾을 수 있겠구나라는 내심 기대감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수들이 그렇게 또 동기부여를 스스로 찾으려고 했던 부분이 오늘 정말 우리가 원래 추구하고자 했던 조직력 있는 배구를 해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대열을 낚았습니다. 강호 인하대학교를 잡았고 그러면서 좀 더 자신감이 올라갈 것 같고 선수들이 절치부심하면서 노력했던 것들이 코트에 다 펼쳐졌는데 어떤 얘기를 주로 해주셨는지 한마디만 더 듣겠습니다. 네, 우리 선수들이 충분히 기량은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자원이 많습니다. 백업 자원들도 기존에 이제 스타팅으로 들어가 있던 아이들 이상 또 발휘해 줄 수 있는 또 선수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그 지도자들이 많은 이제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변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졌고 선수들도 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계기가 오늘 또 승리에 또 동력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 변화의 계기 정말 오늘 정말 재밌게 봤는데 그 변화가 팀 모든 선수를 살렸던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아까 전에 신장훈 선수에게도 얘기했지만 세터 김광일 선수의 활약이 너무나 눈부셨어요. 네, 김광일 선수에게 방송을 빌어서 칭찬을 한마디 해준다면 어떻게 해주고 싶습니까? 네, 우선 김광일 선수의 어떤 칭찬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엊그제 훈련하다가 다친 우리 세터 우리 김상윤 선수가 빨리 좀 회복을 했으면 하는 게 이제 바람이고요. 그 뒤를 이어서 우리 광일이가 그 역할을 좀 제대로 또 오늘 해줬거든요. 공수에서 또 세팅 능력과 또 세트 플레이 뭐 이런 면에서 충분히 좀 잘해줬고 예, 앞으로 오늘을 계기로 쭉쭉 성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정말 오늘 큰 고비를 넘어간 중부대학교의 송낙훈 감독님을 만나봤습니다. 자 앞으로 시즌에도 이런 경기, 이렇게 파이팅 넘치는 경기를 계속 좀 부탁드려도 되겠죠? 네, 오늘 뭐 관중 우석에서도 뭐 인하대와 중부대를 많이 격려를 해주시고 응원을 해주셨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또 선수들한테는 큰 힘이고 자산이고 또 훌륭한 또 인재가 배출될 수 있는 또 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중부대학교가 그런 어떤 초석의 장으로서 또 지방에서 또 늘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팀으로서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송낙훈 감독 만나봤습니다. 자, 송낙훈 감독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경기만 봐서는 이 중부대학교 2016년 시즌이 생각나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같이 생각나지 않으셨나요? 네, 생각이 많이 났고요. 중부대학교 오늘 기대 이상의 경기력으로 완승을 거두는 모습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또 중부대학교가 파이팅이 넘치기 때문에 경기 보는 내내 이 경기장 분위기도 상당히 뜨거웠고 이 분위기라면 만나는 중부대학교를 만나는 팀들 대비도 많이 해야 되겠고 좀 겁도 많이 날 것 같아요. 네, 이제 다른 팀들이 많이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인하대학교 얘기 한마디 하죠. 인하대학교 오늘 너무 아쉬웠어요. 어떻게 보면 지난 중부대학교가 경기대학교에 졌던 것처럼 인하대학교도 힘도 한번 제대로 못 쓰고 진 것 같은데요. 인하대학교 어떤 점을 좀 더 보완해야 될 것 같나요? 네, 인하대학교 선수들 한번 실점하면 이제 추격하지 못하고 좀 흔들리는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요. 하지만 이대로 무너질 인하대가 절대 아니죠. 다음 경기에서 다시 완벽히 살아나는 모습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중부대학교와 인하대학교의 경기, 중부대학교가 3대0으로 인하대학교를 꺾으면서 이번 시즌이 정말 재밌어졌습니다. 자, 계속해서 대학 배구 리그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중계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최원영 해설위원, 아나운서 박재범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